이번 주 농사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 작물 관리용입니다. 벼의 수확 적기는 외관상으로 충분히 있고 산물 수배변은 수분 함량이 25% 이하일 때 수확하고 자가 건조 시에는 90% 이상 익었을 때 수확해 줍니다. 벼를 너무 일찍 수확하면 청미, 미승잎이 증가하고 늦게 수확하면 동알잎, 기역잎, 피해잎 등이 증가하여 완전 미율이 떨어집니다. 다음은 밭 작물 관리요령입니다. 콩의 수확 적기는 콩잎이 누렇게 되면 수확하는데 콩 꼬투리에 푸른 빛이 없고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화했을 때 수확하도록 합니다. 고구마의 수량은 9월 하순까지 거의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수량 증가는 미미하므로 10월 상중순까지 수확해 주도록 합니다. 아무리 처리는 수확 후 일주일 이내에 온도 30에서 33도씩 습도 90에서 95%에서 4일 정도 실시하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통기가 잘 되는 창고에서 10에서 15일간 예비 저장을 시켜줍니다. 보리, 밀 등 맥류는 월동 전에 본잎 5, 6매가 확보되어야 안전 월동이 가능하므로 지역별로 적기에 파종하도록 하는데 남부지방의 파종 적기는 10월 중하순입니다. 다음은 채소 관리요령입니다. 가을 배추와 무는 아주 심기 후 15일 간격으로 4회 정도 비료주기를 하며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 0.2% 액을 입에 뿌려줍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대비하여 부직포나 비닐을 준비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덮어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과수 관리요령입니다. 수확 시기에 따라 과일 품질이 좌우되므로 적기 수확 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착색된 과실이 80% 이상 나무 전체에 고루 분포하거나 후지품종의 경우 만개 후 180일에 도달하는 시기가 수확 적기입니다. 후지의 경우 장기 저장용은 10월 중순경에 수확하고 단기 저장이나 즉시 판매용은 10월 하순 이후 수확해 주도록 합니다. 끝으로 가축 사양 관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을 위해 외부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축사 내외부 및 농기계 소독 철저, 모임 자제, 야생 멧돼지 농가 침입 차단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양돈 농가는 매일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농사정보였습니다.